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의 윤유나입니다. 봄이 찾아온 제주도는 화사함 그 자체죠. 아름다운 꽃들과 에메랄드빛 바다,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 장전리에서 2018 제주 왕벚꽃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만나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벚꽃 중에서 꽃잎이 크고 아름답다는 제주 자생종인 왕벚꽃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부터 벚꽃 보시러 빨리 제주도로 놀러 오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제주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도심 건물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선명하게 보였던 한라산은 능선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강우와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더 심각합니다. 목도 너무 아프고 코도 이렇게 비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콧물도 나고 눈도 아프고 눈이 진짜 뭐가 있으면 여기 방탄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주 지역 PM10 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12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초 미세먼지 역시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사실상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가 47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7월부터는 강화된 미세먼지 특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한 판매 인증점이 추가 지정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다음 달까지 현장 심사를 거쳐 판매 인증점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정된 업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농약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민과 판매상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영세 농민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와서 어디서 자는 게 좋겠냐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사실 제주도에 집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자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우제주 플러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곳을 추천해줘서 저도 잠깐 따라오게 됐어요. 따라온 김에 여러분께 이곳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플레이스 캠프 제주 외경 모습입니다. 가운데 엄청 넓은 공터가 보이시죠? 여기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숙박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스탠밀이라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플레이스 캠프 제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당과 카페와 빵집과 술집이 있어요. 이거는 로스카츠. 이건 김치찌개. 여기는 소품, 기념품들을 파는 아기자기한 소품샵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욕실 용품도 있고요. 위에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의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프로그램 시간표인데 여기서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일정 요금을 내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찾아냈는데 책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여행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만화책 빌려서 숙소에서 혼자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도레리랑 카페입니다. 여기 너티클라우드라는 커피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티클라우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너티클라우드라는 메뉴입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커피가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 대표 메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짜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성산 일출봉이 보여요. 뒤에 보시면 유채꽃밭도 보이고 여기가 포토존인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유채꽃밭과 성산 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사진을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벌써 진짜 봄이 왔습니다. 유채꽃이 노랑노랑 예쁘게 폈어요. 뒤에서 바로 성산 일출봉도 보이고. 와. 네, 오늘 저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갔다 와보니까 굉장히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에 영화관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제주도 놀러 오셔서 그냥 저기 가셔서 그냥 친구들끼리 저기 하루 종일 지내면서 놀 수도 있는 그런 알찬 공간인 것 같아요. 제주도 놀러 오시는 분들 어디 사실지 좀 고민되실 분들 나우제주 플러스 통해서 정보 얻으시고 이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하에서 신진 작가 발굴 육성 프로젝트인 이하에서 길을 찾다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20대에서 30대 역량 있는 젊은 작가 7명을 선정해서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복합 매체를 통해 제주 미술의 현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제주 4.3 70주년 캘리그라퍼 7인 초대전 새겨진 기억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고통인 제주 4.3을 예술로 승화한 방식으로 그려내보자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제주 지역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안경,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물을 수시로 자주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안, 양치 등을 꼼꼼하게 하시고 미역과 채소, 과일 등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는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제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제주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낮게 일겠으나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제주기점 여객선은 아직까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은 높지 않게 일겠지만 해상 곳곳으로 안개 끼어 있으니까요. 오늘 바닷길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공항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된 상태고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와 운고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구름이 조금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주기점 항공편은 아직까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사전에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